6번째 경기입니다. 박지수와 김태경이 나오게 됐어요. 박지수! 자, 오영경 이재동만 이겨가지고는, 오영경 이재동만 가지고는 절대 7전 4선 중계 시스템에서 다음 라운드 진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김태경! 김태경이 잡아주는 다음에 손찬웅이 연보동과 대결하는데, 연보동이 포스트시즌 전승 달리고 연보동이 설마 손찬웅이 이겼습니까? 2대0 나오는 거예요? 김태경만 이기면!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륙가부 박지수 선수의 출연입니다. 7시에요. 맵은 롱기로스 스타일이고요. 7시 박지수, 그리고 이마스 MBC 게이비어로의 김태경 선수의 진영 3시입니다. 프로토 수정. 김태경 선수, 후기리그에서는 뭐 10번 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규리그가 딱 10개, 10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9경기나 출전하면서 상당히 좀 팀에서는 이제 비중이 신인이 아니라 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위기, 최근에 페이스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박지 선수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박지 선수가 일반적으로 1경기 무너지게 된다면 뒤에 선수들, 오영동, 이재동 선수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박지수, 손찬호 선수 중에 한 경기는 좀 부담을 덜어줘야 돼요. 아, 그럼요. 그래야 팀플 잡고 오영정, 이재동이 한결 마음 편하게, 혹시 내가 져도 된다? 당연히 뭐 이러고 나가겠지만, 혹시 내가 져도 내 동료들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서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대3으로 지고 있을 때 한 경기 따라잡았을 때 어떤 그 승리 상황은 바로 지난주 그 준플레이오프에서의 박지호 선수가 모든 걸 보여줬어요. 이기고, 아, 저는 그 VOD를 한 세네 번을 다시 봤는데 손끝이 정말 가늘게 떨리더라고요. 이 넘버원을 하는 그 손끝이. 얼마나 떨리면 그랬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심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경험 많은 박지호도 그렇습니다. 정찰병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박지수 선수예요. 일단 첫 번째 정찰이 어긋나게 됐지만, 그래도 일단 초반 김태경 선수가 드라군으로 조금 찔러보면서 뭐 멀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리버 빨리 가는 거, 예, 이런 식의 빌드를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좀 의도를 빨리 알아채고, 이전에 신 백두대간 맵에서 김태경 선수를 이겼을 때 했던 플레이처럼 좀 안정적으로 잘 버티면서 상대방 캐려가는 타이밍만 재면 돼요.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할지, 아니면 예상 외 투팩으로 그냥 초반에 승부를 볼지 확실하게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듀얼의 경기가 사실 최종 진출전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김태경 선수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경기 곳곳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선봉의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역시 흔들리는 그런 지난번의 그 실수를 다시 또 되풀이하면 안 돼요. 네, 그 페인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했을 겁니다. 좁은 입구 쪽에 건물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김태경이에요. 일단 그냥 팩토리까지는 조금 보고 바로 빠지는 선택을 했고, 야, 이거는 투게이트에서 그냥 가난하게 일단 드라군을 찔리면서 최근의 추세, 뭐 박영민 선수나 뭐 많이 사용하죠? 뭐 이런 식의 빌드를 선택을 하면서 초반부터 좀 찌르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경찰 이제 꼼꼼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지수의 붉은색 SP가 잘 봤어요. 네. 게이트 두 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박영민 선수의 초반 압박 플레이, 최연성이니까 막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기적같이 막고 역전승을 거뒀던 경기도 있었고, 이건 정규 시즌에 재밌는 경기 많았었는데, 또 윤영태 선수도 얼마나 그 초반에 압박 심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드라군 움직임이 막 택견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탱크 딱 잡고 빠지고, 이래서 그 초반에 테란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박지수가 나왔어요. 뭔가 네. 있을 겁니다. 아직은 그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입구 지역에 지금 벙커를 짓는 건가요? 일단은 좀 막으면서 그러네요. 원팩에서 그냥 앞마당을 빨리 가져간다든지 장기전 형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맵은 그 롱기는 스투로 지금 버전과는 다르지만, 어제 이학 선수가 저렇게 입구를 틀어 막은 채 멀티를 하고 바이오닉을 박하닉을 갑자기 해버렸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확장까지 하고 해서 좀 타이밍 줄여놓고 중간 쪽에서 박영민 선수가 시간을 끌면서, 결국 박하닉은 그냥 알아서 시간 지나면 제프레 꺾이거든요. 그렇죠. 한 타이밍 정말 극단적으로 공격을 해서 성공을 시켜야 이기는 것이지, 실패하고 나서 그냥 비슷한 상황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직 뭐 이제 그 빌드를 쓴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비슷하게 초반을 넘기려는 의도 자체는 좀 비슷하다는 거죠. 네, 일단 입구 쪽은 저렇게
두번 바리케이트를 쳐놨습니다. 그래도 김태경 선수가 초반에 드라곤으로 찌르는 것을 상당히 좀 무리해서 가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로보텍스를 한 드라곤 5개까지는 생산하고 나서 올리거나 아니면 안 맞는 멀티를 가져가는데 벌써 로보텍스가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이런 면을 봤을 땐 로보텍스도 상당히 빠른데 지금 이렇게 정찰을 꾸준히 박지희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 이걸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대편 로보텍스 컨트 타이밍 같은 거 봐야 돼요. 약간 가난하게 오드라군 빌드로 가다가 테란이 초반에 벙커 만들고 입구에서 수비를 잘 하려고 하니까 약간 거기서 이제 드래곤 생산 중단하고 그리고 로보텍스 빨리 올리고 그리고 드래곤으로 오른 엑스티브 찾으려고 먼저 들어갔던 건데 하필이면 방향이 엇갈렸죠. 네. 핵심적인 지금 정보를 얻어냈어요, 박지수. 이거 빌드상으로는 박지수 선수가 많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하고 리버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리버를 가도 뻔하게 눈치를 챌 수 있을 만한 로보틱스 받고 안 맞아 멀티가 빨라요.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건설하면서 본진에 탱크 하나 딱 시즌 모드에 두고 상대방이 오는 위치에 따라서 탱크만 움직여주면 결국 맞고 나서 자원의 그 확보.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지금 이거 김태균 선수 어떻게든 흔들고 틈을 찾아내야 되겠네요, 이거. 그냥 오영종 시계 거의 퍼펙트한 그런 그. 그렇죠. 리버의 활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눈물나고 오영종의 리버가 첫 리버가 딱 죽으면서 그대로 끝났거든요, 전진 러시아형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SCB가 딱 그 예상하지, 잡으려고 했던 SCB가 결국은 본진에 들어와서 정찰을 했잖아요. 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한템 퍼시고 멀티를 하나 해주면서 리버를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올인송입니다. 본진에서 리버를 바로 올리고 드래곤 뽑고. 이거는 리버로 후방 치다가 한번 드래곤도 질러쓸어가지고 뚫어볼 생각까지 김태균 선수는 갖고 있는데 실패했을 때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박지수가 본진 쪽에 탱크 두 개 정도는 빼놓은 것 같았거든요, 수비로. 네. 지금 수비도 본진 수비도 거의 좋죠. 보고 나서 대처해도 막을 수 있고요. 게다가 입구 지역에서 그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밀어버렸을 때는 벙커가 없다는 가정이 있을 때예요. 네. 지금은 벙커도 있고 탱크도 시즌 모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글쎄요. 리버 밟을 때가 리버 땅에 그냥 발 닿는 순간에 한방 맞아요. 일단 시즌 모드 안에 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투지를 떨구고 바로 리버로 탱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네요. 자, 노출됐죠? 게다가 지금 몇 대 맞고 시작했기 때문에 더더욱 게다가 첫 스트로크 두 방을 맞고요. 네. 자, 일단 내려놓고 서툴지 않게 빠질 것 같아요. 자, 질러다 리버. 못 봤어요. 네. 타이밍이 안 맞는데요. 그나마 질러도 죽었다 탱크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제 서툴 더 만들어도, 털이 더 만들어져요. 글쎄요, 이런 식이라면 지금 김태균 선수가 정말 답답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멀티를 두 군데를 가져가면서 이후에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글쎄요, 지금은 자원적인 타격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큰데요,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영민 선수가 항상 그런 플레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2번을 판단을 했으면 아예 그 타이밍에 테란이 지금 멀티 했는데 어떻게 초반에 드래곤을 건들지 못한다. 이러면 멀티 하나를 해주면서 리버를 가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극장을 두 군데 가져갑니다만 저것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네, 저건 테란이 조금 소심하게 안 나오고 시간을 주고 실수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딱 테란이 나와줄 때만 딱 메카니즘으로 나오면 정말 맞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아직까지 셔틀은 그 격수되지 않고 리버 살아있어요. 힘은 빠졌어도 킬 수도 없고 아예 꼭 타격을 줘야겠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보다 그냥 차라리 셔틀을 살려서 후반이라도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거 잡히게 되면 자신감은 한 번에 꺾이게 되는 것이고 상대편은 혹시라도 셔틀이라도 잡고 리버가 잡혔다는 정보가 바로 자신에게 입력이 되자마자 오케이. 바로 나가죠. 나는 진짜 그렇죠? 타이밍을 잡았어. 그 나가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부담 없이 나가버리죠. 그렇게 되면 질럿을 살리지 못했네요. 네. 근데 탱크 한 개와 질럿을 바꾸면 일단 질럿이 큰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팩토리가 막 늘어나고 병력 더 늘어나면 이제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요. 그 전에 뭔가 해야 됩니다, 김태경. 소토스가 리버빌드를 탔는데 게다가 테란보다 멀티도 늦게 말이죠. 그렇게 갔는데 결국 리버로 SCB 사냥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박지 선수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나갈 생각만 하면 되는 안정적인 느낌이 들죠, 이런 정도 되면요. 야, 수비에 뺄 병력 일정 정도 갖춰서 키워 나가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아카데미의 스캔 두 개 양쪽에 딱딱 달고 뿌려보는 순간 감이 옵니다. 나갈 타이밍을 말이죠. 병력 천진배 찾아봤어, 박지 선수. 네, 게다가 지금 김태경 선수는 이제 미네랄을 이렇게 프로브가 지금 앞에서 미네랄을 채취하고 있고 게다가 게이트웨이가 팩토리보다 조금 더 늦게 늘어났고 이제서야 병력 좀 생산해 볼까라는 체제에 지금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김태경은
리버 한 개를 더 생산해서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좋은 진영에서 리버 두 개를 통해서 한 방 센터에서 막아내야 이게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박지수는 침착하게 터널 좀 주면서 그냥 언덕 잡고 미네랄을 딱 가면 그냥 끝날 수 있어요. 템포 업을 맞으면서 그냥 천천히 가면 됩니다. 드래곤과 바로필러 수준 있어야 더 숫자의 팩토리에서 추가되는 테란의 메카니까 싸워볼 만한데, 테크 타이밍이 프로토스가 한참 느리고 지금 저 전진하는 메카닉 병력은 결국 질럿, 발업이 안 된 질럿과 드래곤 다수. 지금 테크 올리기도 못해요. 데이트 최대한 늘려서 드래곤 질럿 뽑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셔틀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렇게 테란이 터렛 지으면서 오는 거 참 까다롭죠, 상대하기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느려도 질럿과 드라운과 리버 두 개 셔틀이라도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네, 오로지 리버, 발업 안 된 질럿, 그리고 셔틀. 네. 드래곤의 움직임과 컨트롤만으로 김태균 선수 이번 진출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발업이 되는 한 타임이 시간을 걸고 경기력이 좀 나오죠. 네, 스테르바드는 방금 전에 지은 모습 보였고. 네, 지금 아직 질럿의 스피드업이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돼봤자 5분의 1 정도가, 4분의 1 정도가 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예, 박지수 선수가 잡아둔 지역이 얼마나 좋냐. 저쪽을 잡아두면 미네랄 멀티와 가사 지역 가스까지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게다가 상대방 언덕 윗지역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김태경은 다른 지역에 멀티 못해요. 일단 막기 위해서 병력만 계속 생산해줘야 네. 되는 위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지금. 거기에 두 번째 딱 되었는데 테란이 여기까지 벌써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팩토리 안정적으로 랠리 포인트 찍고 또 그 앞에 추가 멀티 하나 더 해주면 테란은 자원적으로나 병력, 전투력 면에서도 전혀 프로토스에게 밀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버틴 다음에 확장들이 늘리고 제대로 싸워도 되는 거지. 캐리어가 나가면 뭐가 되는 거지? 박지수 원업 자원 뽑고 네. 먹고 병력 뽑을 수 있어요. 글쎄요. 아, 여기가 또 병력이 이거 빠졌을 때 이거 앞마당 치면 안 되죠. 저렇게 빠지는 건 좋지 않았어요. 네. 저 지면들도 바로 떼서 탱크 잡아야 될 병력들이거든요. 네. 지금 그냥 이거 본진 한번 노려서 본진 맞바뀌기 외에는 김태균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없고, 야 근데 그걸 정확하게 보네. 이건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병력이 뭐 한두 개 해야지 이걸 네. 뭐 몰라서 갑자기 되면서 대란을 지금까지 전진할 때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프로토스가 이렇게 와주면 대란이 네. 자리 잡고 있고 와주면 대란은 그냥 수비에 비슷하게 바꿔도 되는 걸 비슷하게 바꿔도 이미 앞마당과 본인 쪽에 프로그램 거의 다 못 살렸을 거예요. 화면에 안 나오는 뻔하죠. 수비가 밀려오죠. 수비가 진짜 박지수 선수가 영리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야, 이 병력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프로그램까지 찾아야 돼요. 와, 벌점 특공대 역할이 뭐 그냥 그런 거 몰살 시켰어요. 그렇죠. 박지수 최군대 그 미네랄 필드 지역의 프로그램을 벌점 특공대가 다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네. 아, 어제 박지수가 아니에요. 박지수 바로 오늘 플레이오프를 준비했던 박지수 스타리그 한 경기, 스타리그 한 경기를 보기하면서까지 여러분 집중했는데, 아, 뭐가 다르네요. 다르네요. 오늘 경기의 안정성과 네, 꾸준한 정찰로 상대방의 로보틱스 확인 이후에 그런 대처,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고, 야, 이제는 해야분 이전에 그렇게 긴장하고 제풀에 꺾이던 박지수가 아니에요. 오늘 경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박지수. 네. 자, 첫 경기, 아, 믿었던 김태경이 특히 롱기를 두수가 프로토스가 정말 해볼 만한 맵에서 무너지면서 아쉬운 기억을 냄새게 변화의 벤치의 모습이야. 김태형 선수도 너무 정찰이 된 상태에서 작전의 변경하기 너무 늦었나요? 그냥 이대로 갔거든요. 네, 차라리 그때 로버틱스에서 로버틱스 서포트 베일을 올리지만 이 안의 상황에서 바로 앞마당에 넥서스를